자,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서 평행이동 할게요. 평행이동. 평행이동 빠르게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되게 쉬워. 평행이동엔 두 가지 평행이동이 있어요. 점의 평행이동과 뭐의 평행이동이라고 했어요? 점의 평행이동과 도형의 평행이동이 있어. 뭐랑 뭐가 있다고요? 점의 평행이동과 도형의 평행이동인데, 점의 평행이동은 내가 안 알려줬는데도 여러분들이 스르륵 한다. 봐봐. 잘 봐요. 이런 걸 점이라고 해. 1,7이라고 해볼까? 자, 이거를 X축으로 5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해 주세요. 이랬어 봐. 지금 이해됐어? 문제가 뭐냐면 점의 평행이동인데 이 점을 X축으로 5만큼 가고요. 오른쪽으로 팅팅팅팅팅 가주시고요. 아래쪽으로 몇 칸 가주세요? 세 칸 가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됐어? 답은 몇 콤마 몇? 몇 콤마 몇이에요? 6,4. 그리고 점의 평행이동은 하라는 대로 하면 돼. 됐어? 그래갖고 이 평행이동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X,Y가 평행이동 해갖고 X 더하기 A, Y 더하기 B가 됐어요 라고 하면은 이건 뭐냐면 X, Y라는 점을 X축으로 얼마만큼 A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B만큼 평행이동 해주세요 이런 문제인 거야. 이해됐음? 또 이런 평행이동을 이렇게도 나타내. 이렇게 나타내도 똑같은 표현이에요. 알았죠? 뭐야? 이 F땡땡 이렇게 썼잖아. 이게 뭐냐면 펑션의 약자인 F야. 기능이라고 해가지고 이 점을 이렇게 바꾸는 기능을 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점을 이동시키겠습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해 됐음 안 됐음? 됐어? 그럼 점의 평행이동은 되게 잘하겠네. 그치 여러분들? 자, 초어렵다. 자, A, B라는 걸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했더니 5, 마이너스 3이 나왔어요. A랑 B는 뭐냐? 잘했어. 그치, 다 맞춘 거 맞지? 이거 몇 콤마 몇이라고 했어? 2,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돼. 알았지? 이런 걸 점의 평행이동. 이제 어려운 게 얘야. 누구겠어요? 도형입니다. 그리고 도형을 한번 잘 들어봐봐. 잘 봐. 어떤 도형이 있어. 우선 도형의 표현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표현하거든? 이거 지난 시간에 봤었을 텐데 x, y에 관한 식 이게 뭐냐면 x, y에 관한 식이라는 거야. y는 fx라고 쓰잖아? 그럼 이게 뭐에 관한 식이야? x에 관한 식이라는 거라서 여러분들 이렇게 쓰잖아. 막 2x 뭐 이런 식으로 쓰잖아. 4x제곱 마이너스 3x 뭐 이런 식으로 그지? 그러니까 이게 x에 관한 식인 건데 y는 fx라는 건 얘는 지금 뭐라는 식이냐면은 x, y에 관한 식이 0이라는 거야. 그래갖고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와도 돼. 뭘 나타내? 원을 나타내는 거야. X랑 Y에 관한 식이잖아. 는 0이잖아. 만약에 이렇게 썼어. 그럼 뭘 나타내는 거야? 직선을 나타내는 거지. 그치? 그리고 얘는 도형을 나타내는 거야. 뭘 나타낸다고? 도형. 됐지? 얘를 평행이동하잖아? 평행이동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배워볼 거라고. 얘가 이렇게 생겼대. 근데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할 거야. 나 뭐라고?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B만큼 평행이동할 거예요. 괜찮아? 됐죠? 그러면 이 점이 이 점 정도로 이동돼가지고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은 이렇게 그려지겠네. 이런 느낌으로 이동됐어. 됐어? 그 이동된 얘를 이렇게 할게. 좀 내용은 어려우니까 듣고 나서 잊어먹어도 돼. 살짝만 이해하려고 노력해봐. 이렇게 돼. 선생님 여기 왜 프라임이라고 썼어요? 이동된 애인데 프라임이 없으면 얘랑 헷갈릴 것 같아서 잠깐만 프라임이라고 한 거야. 뭐라고 한 거라고요? 프라임. 어쨌든 얘도 x, y에 관한 식이야. 뭐에 관한 식? x, y에 관한 식. 됐지? 나는 흰색을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이동해서 누구를 구할 거야? 파란색이 되는 걸 구할 거라고. 그래서 납득하시겠습니까? 됐죠? 근데 이 도형을 이동시키려고 봤더니만 조금 확대 뭐라 그래? 현미경으로 확대를 해서 봤더니만
얘네들이 다 점들의 모임인 거야. 뭐의 모임? 점들의 모임인 거야. 점들의 모임이니까 이 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얘를 잠깐 여기 위에 있는 애니까 X,Y라고 할게. 괜찮아? 여기 있는 애를 이동시켰더니만 또로록 또로록 하면 되잖아. 근데 점은 그대로 이동시키면 되잖아. 하라는 대로. 그럼 X축으로 A만큼 가고 Y축으로 B만큼 가면 얘 뭐라고 되겠어요? 점 이동시킨 거 말해봐. 틱틱 이동하면 뭐 나오겠어? X 더하기 A, Y 더하기 B 나오는 거 맞아요? 여기까지 이해 됐어? 안 됐어? 됐잖아. 안 어렵지? 그럼 이 점도 또로록 또로록 여기 찍힐 거고 이 점도 또로록 또로록 하고 여기 찍힐 거고 이 점도 또로록 또로록 해서 여기 찍히는 거잖아. 얘네들이 다 이동했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그게 대표적으로 얘가 이동됐어 이렇게 본 거야. 이해했음?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흰색이야 파랑색이야? 파랑색이지. 뭐가 붙어져 있어야 돼? 프라임이 붙어져 있어야 한다고. 그러면은 지금 이 점을 다시 표현하면은 잘 들어야 돼. 이 점을 다시 표현하면은 파란색 위에 있는 애니까 얘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맞아? 다시 흰색 위에 있는 점은 X,Y라고 했어. 근데 얘를 이동했더니만 얘가 나왔잖아. 근데 얘는 파란색 위에 있는 점이니까 파란색 위에 있는 점은 프라임 프라임이라고 해도 되잖아. 그럼 이거랑 이거랑 어때야 되겠어? 같아야 되겠지? 그리고 이 식을 풀으면은 이렇게 돼. X 더하기 A는 X 프라임이라고 될 거고 Y 더하기 B는 뭐라고 되겠어? Y 프라임이거든?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는 뭐라고 쓸 수 있어? X 프라임 마이너스 A가 되겠지? 넘긴 거야. Y는 뭐라고 쓸 수 있어? 집중. Y 프라임 빼기 B가 되겠지? 그래갖고 이 X랑 Y는 누구 위에 있는 거라고? 흰색. 됐지? 그럼 얘를 여기다 넣어. 뿅! 여기다 넣어. 뿅! 이렇게 된 거야. 콜! 그러면은 넣는 순간 넣을 거야. 대입이라고 했으면은 대입된 식은 이렇게 나오겠네. F 뭐가 나와? X 프라임 마이너스 A 컴마 Y 프라임 마이너스 B는 뭐가 나와? 0. 딱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이해 됐음 안 됐음? 됐죠?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프라임이 있는 식이었어. 뭐가 있는 식? 프라임. 그럼 얘 프라임이 있지? 프라임이 있지? 그 이게 답이야. 도형을 이제 정리. fx,y는 0이라는 애를 x축으로 얼마만큼 a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b만큼 평행이동시키잖아. 그러면 x 대신에 뭐 넣으면 돼? x 빼기 a라고 넣으면 돼. 이거 어떻게 된다고? x 대신에 x 빼기 a, y 대신에 y 빼기 b라고 넣으면 되고 는 0이라고 쓰면 돼. 딱 이게 끝이에요. 선생님 프라임은 어디로 간 거예요? 나중에 떼주면 그냥 그게 답이야. 이제부터 이제 짜증나는 거지. 갑자기 저걸 왜 사라뜨리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애들이 헷갈려하는 거라고. 됐지? 그래가지고 우선은 이게 이해하기 조금 힘든 내용이거든? 이게 살짝 힘들어. 근데 이해해보려고 하면 또 될 수도 있거든? 나의 목표는 이거였던 거야. 흰색을 이동시켜가지고 파란색 식을 구하고 싶었는데 얘는 프라임에 관한 식으로 표현돼야 돼. 뭐에 관한 식? 프라임에 관한 식으로 표현돼야 되는데 그 아이디어가 뭐냐면 점들을 다 이동시켰네? 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갖고 이 점을 이동시켰더니만 이 점이 되는데 이 점이 사실 프라임에 대한 식이니까 이렇게 쓸 거고 이렇게 똑똑똑 하고 이항만 하면 X는 얘로 바꿀 수 있고 Y는 얘로 바꿀 수 있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이 식을 이렇게만 바꿔주면은 프라임에 관한 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동된 놈이 나온다가 내용이 끝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너무 어렵다 라고 하면 여기 단원에 한해서만큼은 그냥 약간은 받아들여도 돼요. 이런 멘트로 점은 그대로 하라는 대로 도형은 반대로 점은 하라는 대로 도형은 반대로 점은 하라는 대로 그대로 도형은 반대로 부를 넣어주면 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됐지? 예를 들어서 한번 봐줄게. 이제 지운다. 지우기 전에 여기 봐봐. 1,5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3만큼 하면 애들 다 해. 그대로 하면 돼 그냥. 몇 나와? 0,8 이러면 된다고. 됐지? 근데 Y는 2X-5 이런 직선을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뭐? 3만큼 하잖아? 그럼 얜 도형이야? 점이야? 도형이지. 직선은 도형이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반대로 넣으면 돼. Y 대신에 Y 더하기 3이 아니야. Y 빼기 3. Y 빼기 3. Y 빼기 3. 이렇게 넣으면 되고 2배에 X 대신에 X 더하기 1. X 더하기 1. 이렇게 넣으면 되고 거기에 빼기 5라고 쓰면은
얘를 정리하면 y는 이 x 플러스 2에다가 5 계산하면 뭐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넘어가면 끝. 이거야. 답이야. 뭐야? 제가 뭔 소리 한 거야? 한 번만 더 연습. y는 x제곱 있지? 얘를 x축으로 4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하잖아? 점은 그대로, 도형은 반대로. 점은 그대로, 도형은 반대로. 얘는 도형이야. 포물선이니까. 도형이야. 반대로 이동해야 돼. 반대로 이동해야 되는 게 뭐냐면 x 대신에 x 뭐를 넣을까? 빼기사를 넣어주라고. y 대신에 뭐를 넣을까? y 플러스 1을 넣어주라고. 이해하는 거 맞아? y 대신에 y 플러스 1 넣으면 y 플러스 1. 오! y축으로 마이너스 1이 이게 이거라고. 넣으면 되고 나머진 그대로 써. x 대신에 뭐 넣으라고? x 빼기 4.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 x축으로 4만큼 가요. 근데 이게 뭐처럼 생겼어? 빼기처럼 생겼잖아. 이렇게 이렇게 딱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계산하면은 y는 x-4의 제곱 빼기 1 이렇게 될 거라고. 넘기면 한 번만 확인해볼까? 꼭지 좀 찾아봐. 몇 콤마 몇이야? 0,0이지. 중3,7,6 발휘해봐. 꼭지 좀 찾아봐. 몇 콤마 몇이야? 4,-1이지. 이건 점. 꼭지 점. 점은 그대로. 점. 4만큼 마이너스 1만큼 이동되면 어? 똑같이 나오잖아. 이해되는 거 맞아? 그래갖고 도형은 반대로 이동시키고 점은 그대로 이동시킨다라고 생각하면 돼. 뭐 그렇다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연습하면 되니까 문제 한번 1번, 2번 빠르게 풀고 우리 한번 집에 가볼까? 이런 문제입니다. 이것만 하고 쓸 시간 잠깐 줄게. 봐봐. 점이야. 이게 점인지 도형인지부터 구분해야지. 이거 점이야, 도형이야. 점. 점이니까 점이 점으로 이동됐네. 해석해. x축으로 얼마만큼 간 거야? x축으로 얼마만큼? a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간 거야? 마이너스 2만큼 간 거야. 동의하시는 거 맞아요? 그래갖고 이거 x축으로 a만큼 가고 y축으로 얼마만큼 갔다고 하면 돼. 마이너스 2만큼 갔다고 하면 되고. 자, 이거 3이니까 A만큼 가면 뭐라고 쓸 수 있어? 이동시켜봐 한번. 3 더하기 점은 그대로. 점은 그대로 이렇게 될 거야. 맞아? 둘이 똑같아야 되는데. 그럼 A는 몇이야? 마이너스 2, B는 몇이야? 3 이렇게 하면 돼. 필기하세요 이제.